on the sands of time. No, there was something bad and something that I left behind. When I leave this world, I'll leave no regrets. Leave something to remember so they won't forget I was here.아니 뭐 일찍부터 여행 다닌 소식들을 전하고 사람들이 뭐 좋아요 버튼도 누르고 아마 이런 그 주변 사람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냥 대학가에서 무작정 명함을 나눠주고 카페 가서 무작정 영상 보여주고 100원만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역시 반반이죠. 이제 대부분은 당황을 당연히 그렇겠죠. 하시고요. 왜 이런 사람이? 근데 그 당시 저는 좀 간절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 100원이 이제 나가면은 큰 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나까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예.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었던 거는 저는 당연히 거절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늘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기본값이다 라고 예. 생각을 해서 뭐 식당을 가거나 또는 방송국에 찾아간 적도 있고 신문사에 찾아간 적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아 거절됐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 다음 코스. 거절은 당연하니. 저 같아도 저를 거절했을 거니. 오케이. 그래서. 남들도 거절해도 괜찮다. 네, 그렇게 했던 게 초반에 잘 풀려서 한 달 만에 정기 후원자 17명을 구했어요. 되게 좋아하네. 17명 가지고. 네, 10명은 제 친지 가족들이었고. 네, 근데 저는 17명이나 해줄 줄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전은 모으면 좋고 정기 후원자는 완전 좋은 거다. 정기적으로 돈을 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달에 1, 20만 원만 있어도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가면. 예, 예. 네. 다행히 그게 점점 줄어들진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점점 늘어나죠, 보통은. 저는 계속 매일매일 구걸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한 4,000명 넘게 후원해 주고. 이것도 역사가 꽤 되는군요. 그쵸? 벌써 제가 딱 100원만 달라고 처음 외친 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10년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닌 해외여행 나라는 몇 나라 정도 다닌 거예요? 여행국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한 40개국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휴, 40개국도 많죠. 이제 11년, 12년이라는 세월을 여행을 한 거니까 그거 치고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40여 개국 중에서 여기에 학교라는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한 건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예요? 처음 학교는 역시나 이제 집을 지어주고 스리랑카나 이런 데 집을 지어주고 과테말라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집을 지어줘서는 참 좋은 거지만 이 친구들이 더 미래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가난의 굴레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생각했던 게 2013년 정도부터는 아 그러면은 이제 집을 몇 채 지었으니 아 그러면은 학교를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시절 집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한 가정만 그쵸. 위한 건데 학교는 이게 대중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희망고등학교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계속 졸업을 하고 또 신입생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벌써 5년째 그렇겠죠. 넘게 계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좀 더 재미있는 거는 저는 사실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보다는 직업학교를 짓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삶을 빨리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내면의 속으로는 아 돈이 별로 안 들겠구나 직업학교는
왜냐하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뚝딱 몇천만 원 짓고 나는 거기서 운영을 떼고 그냥 이름만 갖고 싶었던 거야 처음은. 나는 학교를 지은 사람이다. 난 집도 지었고 학교도 지어. 나 대단하지. 나 멋있지. 예.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운영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직접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학교를 하나 짓는 개인의 꿈, 개인의 영광 이런 거에 처음에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아내를 만나면서 뭐 철이 들기 시작한 건지 아내가 그 학교를 저희는 해외에서 만났거든요. 여행 중에? 여행 중에 만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제가 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제 옆에 있었어요. 같이 도와주겠다고. 결혼 전에. 예.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그 당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너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이곳을 떠날 거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제 아내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니 나 책임질 건데? 나 이 아이들이 계속 학교 다닐 수 있게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의 코인트리가 지금의 국제구 단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학교 개념도 그때서부터 바뀐 거예요. 네, 그는 이제 직업 학교는 저를 위한 학교였고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그 현지 아이들이 필요한 그런 학교를 지어서 예. 이제 그 학교가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부분 많은 비영리가 오지에 세운 학교들이 5년 이상 운영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크고요. 왜냐하면 한번 후원자들이 끝까지 후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학교 운영 자체도 워낙 시스템들이 오지는 힘들고 가령 코로나 같은 경우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국제구호단체들은 철수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현지인들이 책임을 맡고 있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면 운영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기숙사에서 나와야 되고 보육원에서 나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비일비재하게 돼요. 근데 지금 그 볼리비아, 뭐 스리랑카, 멕시코에 있는 학교는 현지인들이 직접 합니까? 네, 모든 이제 교장 선생님들은 다 현지인으로 세워놓고요. 예. 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네요. 네, 저희는 떠날 필요가 없고 떠날 곳이 그곳 현장이니까 그곳에 남아서 이제 계속 구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럼 현지 교장도 계시고 현지 뭐 자원봉사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굳이 멕시코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병원을 짓기 위해서는 신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신규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제가 그곳에서 이제 기초를 다져야 하죠. 네. 현지화까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볼리비아가 첫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또 어떤 인연으로 볼리비아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첫 번째는 남미가 가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떠난 거예요. 이제 어디가 가난하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볼리비아가 가난해. 예. 그래? 그러면서 남미를 여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가난한 곳에 가면은 좀 효율적인 이야기, 좀 계산적인 이야기인데 인건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건축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00원으로 낼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큰 곳. 커지죠. 네. 그곳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구호단체가 들어가기 힘든 곳을 찾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일수록 더 필요한데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볼리비아 학교가 있는 뽀꼬뽀꼬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는 전기수도가 잘 일정치 않고 통신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들이 오기는 쉽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럴 때 아, 이곳에다가 하면은 정말 필요로 한 게 아닐까? 이런 작은 비영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좀 너무 환영을 해주고 사랑해 줘갖고 아 여기서 살면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스리랑카랑 멕시코는 또 어떤 운영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볼리비아에 살다가 병원이란 꿈을 가지고 이제 찾아간 곳이 멕시코였어요. 예. 근데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어요. 3년을 넘게 살면서 일단 그런 오지에 살다 보니까 통신도 힘들고 건강을 지키기도 힘들더라고요. 볼리비아에서? 네. 저도 길에서 두 번 정도 쓰러지고 아이고. 네, 아내도 뭐 40일 동안 하혈을 하는 등 그래도 갈 병원도 없고 아이고. 뭐 연락을 해서 유급상황에서 처리할 수도 없고 또 저희가 결혼을 이제 학교를 짓고 나서 했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할 수 있을까 했을 땐 현실적으로는 나는 거기서 헌신하기는 쉽지 않겠다. 볼리비아가 너무 적박하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 있으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면서 또 병원이 필요로 한 곳. 예. 이제 이런 것이 어딜까라고 이제 다시 또 아내와 함께 가방 하나 메고 세계 여행을 떠나다가 만난 곳이 지금 툴룸이에요. 멕시코 툴룸. 네.
스리랑카는? 스리랑카는 재밌는 건데 스리랑카는 제가 2010년에 처음에 가서 예, 예. 집 지어줬다고 집 지어주고 어. 그곳에 아이들을 몇 명을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예. 대학까지. 근데 대학을 졸업한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올리스라는 친구인데 올리스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본인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컸으니까 본인들이 친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 그게 정말 감동적인 네, 거예요. 라고 해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예. 청년 조직을. 예. 그게 제가 한시니까 한스 브라더스라고 해갖고 한의 이제 형제들 해서 시작을 했고 그걸 시작을 꾸준히 1년 정도 하는 걸 지켜보면서 내가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올리스 너의 꿈이 뭐야? 하니까 이곳에 나도 너처럼 학교를 예. 하고 싶어. 예.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그렇게 활동을 지금 3개나 이제 작은 아카데미,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 학교까지 해서 예. 저희가 운영비는 거의 한 90% 정도 보내지만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기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동 스토리예요. 네, 거긴 너무너무 감동스럽죠. 개인적으로 시작한 도움, 그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자라서 자기들끼리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네, 그렇죠. 이야. 그래서 올리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되게 멋진 청년이 되었고 그렇죠. 네, 인기 짱입니다. 그 지금 아까 뭐 한 4천여 명 정기 후원 회원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기부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어때요? 아, 저희는 소액 기부 문화, 그다음에 큰 기부는 여태까지 받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후원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보육원 봉사 활동을 한 6년 정도 꾸준히 했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하는 활동들을 보고 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큰 금액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이제 18살이었던 이제 가명으로 수정이란 친구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순두부찌개를 나르면서 받은 급여로 알바비로 저한테 후원을 만 원을 해주면서 그 당시 제 최대 후원이 월 만 원이었으니까 예. 선생님 제가 최대 후원자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최고의 후원자가 되고 싶다는 그 말에 아 그럼 네가 최고 후원자야 라고 얘기해버리고 그 이제 기간을 한 7년 정도 6년 정도 만 원이 최대 후원으로 저희가 월 이상은 받을 수 없겠다. 만 원 이상은 안 받아요? 네. 그랬다가 작년부터 병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월 4만 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것도 4만 원이 한계예요? 네. 이제 좀 풀어놔야 되는데. 예. 네. 일단은 저는 많은 돈을 받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고 싶어요. 네. 그런 작은 마음들이 소액 다수? 네. 소액 그 다수가 원치. 좋습니다. 네. 뭐 기업체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든지 특히 지금 뭐 멕시코, 볼리비아, 스리랑카 할 것 없이 현지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요? 그런데 첫째는 가장 큰 자본에 휘둘리고 싶지는 않았고요. 보통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 가끔 비효율적인 후원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걸 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소액 기부. 문화 확산에 의해서 제가 아무래도 큰 돈을 받으면 그쪽에 예. 더 마음이 갈 거고 예. 그리고 그런 만한 능력이 될까? 큰 후원을 받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받아요. 아, 지금은 올해부터는 받기로 이사회에서 승인이 돼서 소액 기부 문화와 함께 이제 병원 프로젝트는 함께 하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코인트리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꽃거지 한용준 대표의 약속 10가지가 딱 있는데 네. 거기에 빈곤 포르노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일부 비영리들이 이제 아이들의 가난한 모습을 이제 미디어에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후원을 받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니까. 예, 예. 다만 현지에 나가보면 아이들은 대부분 웃고 있고 아이들은 대부분 행복하고 아이들은 희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들이 가난해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후원보다는 그들이 더 잘 웃고 더 잘 꿈꾸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받고 싶은 꿈이 예, 컸어요. 예.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아이들한테 야, 너 세상에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여? 라고 하면 저는 아이들이 저라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라고 해요. 그런 행복한 아이들인데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볼 땐 그런데 그건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아 정말 즐거운 비영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더 웃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래서 빈곤 포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좋은 원칙인데요. 네. 또 눈에 띄는 게 아이들과 주민들의 행복보다 직원들과 식구들의 행복을 더 우선시하겠다.
이거는 구호단체로서 이런 거 내걸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런 편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가장 많아야 될까요? 희망이 많아야 되죠. 행복을,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 안에 행복이 넘쳐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없는 것을 주려고 하면 짜증나고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넘치는 거 주는 거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비영리 국제 구아들의 처우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주기가 힘들고 예. 또 오래 지속하기 힘들고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후원자들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한 채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이 단체의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아요?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기타 해외 직원들은 이제 잘 받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현지 다른 직장에 비해서? 네. 이제 그런데 한국은 저희도 적게 받는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아직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 우리 한 대표도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럼요. 다른 직원들도 일반 이런 비영리 구호단체 직원들보다는 많이 받아요? 글쎄요. 이게 또 대형 비영리와 작은 비영리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작은 비영리에서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대신 업무가 많아요. 아니 그리고 네. 그렇게 월급도 받고 자기 재생산을 해야 계속 일이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희망을 예. 전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좋게 한다면은 그 대우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도 사람을 살리지만 한편으로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의 차별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극대비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과 식구들의 행복이 우선 있어야 그 행복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다. 네. 이런 원칙이다. 네. 그리고 소액 다수 또 즐거운 기부. 네. 즐거운 기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저희가 당연히 저희 기부 활동들은 즐거우니까 보통 기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슬프고 동정하고 예. 이제 그런 연민의 마음들로 보통 기부가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보통 그런 게 네. 이제 그 아까 표현한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막 아파서 배고파서 이렇게 그러고 있는 모습 보다가 눈물 한 방울 찔끔 그렇죠? 흘리고 돈 꺼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즐거울 때 하는 기부가 또 얼마나 값질까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거나 할 때도 아 영준아 불쌍해, 영준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하는 기보다 영준아 너 정말 즐겁게 놀더라, 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할 때 제가 받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예. 라고 해서 저희 기부 활동들은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뭐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몸무게를 빼고 같이 살을 뺀 만큼 기부를 하자, 책을 읽고 기부를 하자, 소개팅 주선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소개팅 비를 이제 걷어서 커플이 되면 또 기부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함께 후원자끼리 모여서 이제 장터를 열어서 재밌게 장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팝업 카페를 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하기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하는 즐거운 놀이들, 즐거운 문화나 나를 위한 것들이 기부에 이어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톡톡 튀어요, 아주.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제 즐거운 걸 또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후원자들 대부분이 좀 젊은 층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보통 20, 30대, 많게는 40대 후원자들이 거의 70% 넘게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1대1로 결연하는 이런 프로젝트도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것도 1대1 결연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아, 요즘 이제 조금씩 다른 단체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1대1 결연을 할 때 처음에 아이들이 선택당한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이 쓰였어요.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후원하고 싶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후원받는 아이들이 나를 후원해줄 사람을 고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반대로?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프로세스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아이들이 편지를 쓰기 싫어하는데 편지를 써야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마음들이나 금액들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유통 과정을 줄였고요. 유통 과정이라 하면 직접 후원한 돈이 아이들 현장 사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선택해서 경쟁률도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를 자신의 후원자를 구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해요. 왜냐면은 나는 꿈이 만약에 방송 구대에서 예. 연예인이 되고 싶어. 예. 그러면 연예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 이 사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찾으면서 아이들끼리 그 후원을 구하면서 부모님들까지 너무 설레어서 그런 과정들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1대1. 1대1 결혼은 지금 1대1 결혼도 참 힘든 부분들이 아이들의 주거가 확실해야 되고 생활이 안정이 돼야 이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한국에서 후원을 할 수가 있어서 지속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아이들만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볼리비아에 51명 하고 있고 멕시코에 37명 하고 있고 이제 시작 단계고 네, 이제 시작 단계예요. 거기는 그 후원하는 분들은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저희가 한 달에 월 3만 3천 원이요. 3만 3천 원이면 그 아이 대학 갈 때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 아니요.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단체에서 함께 부담해줘서 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를 나온 대학생들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작게는 월 10만 원, 예. 많게는 월 20만 원 정도면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가고 예. 어느 지역에 가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또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할 수도 있어요. 네,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쭉 해오면서 사업 방식도 상당히 좀 다양하게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접목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본인 스스로가 즐거워서 아니에요? 네, 가장 큰 거는 즐거워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펀더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즐거워지지 않으면 재밌지 않으면은 네,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매일 재밌는 것들을 찾아요. 제가 즐겁고 제가 행복해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저의 행복이더라고요. 네, 저의 또 가장 원하는 건 주민들의 행복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계속 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제가 소개했던 꽃거지 한영준 대표의 10가지 약속의 마지막이 무조건 행복하겠습니다더라고요. 네. 혹시 직원들한테도 너 행복하냐 매일매일 물어보나요? 매일매일 물어보지 못하고요. 직원들에게도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고. 우리는 결국은 행복해야 한다고. 그래서 큰 성과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본인의 가정을 잘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진짜 이 일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예. 그리고 즐겁게 만나야 즐거운 기부가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도 있고. 그럼요. 완전히 이 발상의 전환이 좋습니다. 다행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계획, 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짧게는 역시나 병원과 병원 프로젝트. 보육원도 하고 싶어요. 이제 난민 지역이나 이주민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잃게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예. 그런 시설들이 너무 부족해서 예. 보육원도 하고 싶고 병원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넓게 보면은 이런 소액기부 문화 확산 즐거운 기부가 이제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네 빨리 은퇴해서 저는 낚시도 좋아하고 네 서핑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그런 서핑하는 어부가 되고 싶어요. 서핑하는 어부. 네. 이제 벌써 한 10여 년입니다만 처음에 학교 뭐 휴학하고 10년을 해외여행 하겠다 떠돌기 시작하고 뭐 여행 하나보다 했더니 뭐 누구 돕는다고 막 이렇게 손 벌리고 다니고 가족들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또 어디서 자며 또 사고가 당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신뢰해주시고 믿어주시기 시작하시고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죠. 네. 이제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시겠지만 앞에서는 항상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주시고. 네. 저도 비영리를 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부모의 걱정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고 급여도 받기 시작한 거고 생활 환경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우리 방송 지켜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뭐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또 구호 활동 또 기부 문화 확산하는 분들이 여러 목소리로 시청자분들한테 기부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해왔거든요. 저는 한 대표의 말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기부란? 네. 기부란 즐거움이다. 네. 기부를 하면은 기분이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 저는 세상을 아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기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는 기부금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나 자신을 기부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상을 위해 좀 더 나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다. 예, 예.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죠. 아까 쪽 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무슨 거창한 생각 없이 우쭐대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라군요. 그럼요. 내가 이 3,000원으로 지구 반대편 아이들을 살리고 있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재밌어요. 우쭐 될 수 있죠. 우쭐 될 수 네, 있죠. 저는 우쭐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많은, 내가 맛있는 걸 먹는다. 내가 좋은 차를 탄다.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이것 또한 좋은 거지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내가 좀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는데 네. 일조하고 있다. 이런 게 진정한 우쭐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이 우쭐합니다. 한영준 대표 앞으로도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전 세계에 더 많은 나라에 더 큰일 하세요 이렇게 안 할게요. 되는 한에서 되는 네. 한에서 즐거운 기부 확산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하루 100원 3,000원으로 여러분도 한번 우쭐대 보시기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뵙죠. 고맙습니다.